1923년 암태도 농민들이 일제의 식민지 농업 정책 편승한 대지주를 상대로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소작쟁의를 벌인 농민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신안군 암태면 암태도 소작인 항쟁 기념탑에서 오늘 열린 기념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암태도 소작쟁의 참여자 후손, 암태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암태면민을 비롯해 당시 노동단체, 언론단체 등 수많은 단체와 연대하여 일제로부터 소작료 인하를 이끌어낸 1920년대 농민운동 중 유일한 승리를 거둔 농민운동입니다. 한편 신안군은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소작쟁의를 시각예술로 기록한 암태소작항쟁 기념전시관인 서용선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